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간 또 맞이하게 되셨는데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고 또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약속의 동산 십자가의 길 순례도 열심히 하셔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으로 또 십자가로 묵상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은혜와 감동을 함께 누려보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또 꽤 유명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정신을 온전하게 회복해 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그 산입니다. 그런데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9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변형되셨던 그 모습을 보이시고 이제 다시 이제 모든 것을 원위치해서 산을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함께 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 다른 제자들은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무슨 한바탕 소동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 서기관들 또 무리들과 남은 제자들이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변론을 하는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어떤 사람 하나가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어디서든지 귀신이 붙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자꾸 얼굴이 파리해진다. 좀 고쳐다오. 그렇게 예수님의 남겨진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잠깐 19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제자들을 좀 책망하신 거죠. 꾸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데려온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려서 온 아이가 그 귀신이 예수를 알아봤을 것 아니에요. 이 20절에 보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 그 아이를 땅에 엎드러져 구르게 했다. 그 입에서 거품이 흐르게 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 들어있던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온전히 회복하게 해 주시는 거죠. 그 귀신을 쫓아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이 아이를 제자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이 고치지 못한 것이 바로 영적인 무능함에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치지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시니까 그 전에 아버지의 반응은 뭐였어요? 주님 하실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는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대답을 듣고 아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음 없는 것 도와달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믿음을 좀 강하게 해 주십시오. 믿음을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그런 부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그 아버지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들어가 있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바로 이 대목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28절에 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니, 주님 우리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못 쫓아냈을까요?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이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음을 동반한 기도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능력은 바로 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믿음의 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능력 또는 영적인 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기도, 믿음의 힘은 어떤 귀신도 쫓아내고 어떤 질병도 고쳐내고 세상의 어떤 시험이나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귀신 걸렸던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뿐만이 아니라 또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 지켜보고 있던 군중들에게 바로 그것을 깨우쳐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 언제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매주일 별 탈 없이 살다가 예배의 시간 돼서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을 때 그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물론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평안하게 정말 안정되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나의 믿음을 얼마든지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 것을 나누어 주면서 믿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평상시에 평온할 때 나타낼 수 있었던 믿음이 위기를 만났을 때도 과연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느냐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능력은 진짜 믿음의 힘은 언제 나타나느냐? 나에게 정말 영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또 내 육신의 삶에 결정적 환난을 당할 때입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고침을 받을 수 없는 큰 질병을 만났을 때, 아니면 재정적 위기를 만났을 때, 아니면 위급한 사고를 만났을 때, 누군가에게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절대 고립의 상황에 빠졌을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여겨서 내가 깊은 고독의 절망 속에 빠져들어갔을 때, 그때 바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환난이 와도 위기가 와도 장애가 오고 장벽이 와도 거기에서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평안할 때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오히려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인생에 심각한 위기를 만나보셨던 적이 있으신지요? 그때 주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며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라고 주님 붙잡고 매달려 보셨는지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위기의 시대다, 위기의 시대다, 절망의 시대다, 낙심의 시대다, 무너지는 시대다. 정말 삼지사방 곳곳에서 위기를 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위기를 진단하는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 위기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과연 나인지, 과연 우리인지 한 번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라고, 믿음의 능력을 더하시라고, 그래서 이 시대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고 또 내가 살다가 큰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능히 극복해내고 믿음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어린아이처럼 또 어린아이의 아버지처럼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없게 했던 장애와 장벽들이 떠나가고 온전히 모든 것이 회복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음을 깨닫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주님 탓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더 크고 강하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신 걸려 덜렸던 어린아이의 아버지처럼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라고, 그리고 나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시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다가 예기치 못한 환경을 만나거나 장애를 만나거나 장벽을 만났을 때 믿음의 기도 외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깨달아 하나님 믿음의 기도로 이 모든 위기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북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크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이 위기의 시대를 더불어 이 시대에 같이 헤쳐가는 온 세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크게 하셔서 이 환란의 세월이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다시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 영적 부흥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새로이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새벽을 깨워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또 한 주간을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연장을 허락해 주신 것도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셔서 질병에서 자유로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우리 국민들 평안을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 이념을 떠나 지역을 떠나 세대를 넘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고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기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제목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알아주시라고 그래서 나에게 크고 강한 믿음을 은혜로 더해 주시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월요일 아침이기 때문에 이번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시대 속에서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우리 사회, 우리 시대, 우리나라, 우리 국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